결석 잔일 때는 결석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려. 아 그럼. 한 번인데. 결석은 안 하는 것이 좋아. 부득이한 일이 있으면 뭐 할 수도. 아주 막 어쩔 수 없이 할 수도 있지만서도 나 결석하는 거 참 안 좋아. 한 달 빼먹은 것은 치사 입고 막 이러느라고 여기 있어요. 자, 첫째 빡 타는 거죠. 그러기 전에 우리가 가난 타령했어요? 아, 가난 타령부터 그러면 합시다. 가난 타령하고 첫째 박을 탑시다. 왜냐면 있어서 안 하면은 나중에 이제 이게 판소리인데 있어서 안 하고 자꾸 똑똑 뛰어서만 하면은 그 나중에 그 연관 저기가 좀 그래. 박씨 하나를 뚝 떨어뜨려 놓으니 박씨 하나를 뚝 떨어뜨려 놓으니 흥보 마누라가 박씨 하나를 주워들고 여보 영감, 채비가 연시를 물고 왔소. 여보 영감, 채비가 연시를 물고 왔소. 흥보가 보더니, 흥보가 보더니, 그게 연시가 아니라 박시로세. 그게 연시가 아니라 박시로세. 양주 은은 오고, 양주 은은 오고, 동편 처마 끝에다가 기름 걸음 놓고 심었더니, 동편 처마 끝에다가 걸음 놓고 심었더니. 수십 일 만에 박 세 통이 열렸겄다. 수십 일 만에 박 세 통이 열렸겄다. 8월 추석은 다가오고 먹을 것이 없어. 8월 추석은 다가오고 먹을 것이 없어. 흥보 마누라가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가난 타령으로 오는디. 흥보 마누라가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가난 타령으로 오는디. 가난이야. 가난이야. 가난이야, 가난이야, 원수년노 가난이야, 원수년노 가난이야. 북이라고 하는 곳은 오이 헌변은 잘 타는 곳. 오기라 하는 것은 오이 헌변은 잘 타는 곳. 북두 칠성님이 복마련을 하셨던가. 북두 칠성님이 복마련 하셨던가. 삼신치왕님이 집자리에 떨어질 적어. 삼신치왕님이 집자리에 떨어질 적어. 병과 수보호 그거를 참지 하느냐. 명과 수보 그거를 참지 하느냐. 없을 전에 팔자로다 인연의 신세는 어이어이겨. 못을 여는 팔자로다 이년의 신세는 어이허여. 이지경이 웬일이라 한 말이냐. 이지경이 웬일이라 한 말이냐. 허벅거리고 앉아서 설리 운다. 허벅거리고 앉아서 설리 운다. 이상했어요. 허벅거리고 앉아서, 아, 앉아서 가냐. 아, 내렸잖아. 내리면 안 돼. 허벅거리고 앉아서 그냥 앉아서 설리 운다. 그러게 시작. 허벅거리고 앉아서 설리 운다. 이렇게 돼야 돼.
근데 아까 잉 그렇게 예. 틀리면 안 돼요 혼자 잉. 이리 한참 설리 울제. 이리 한참 설리 울제. 흥보가 들어오며. 흥보가 들어오며. 여보 마누라. 여보 마누라. 그리 울지만 말고. 그리 울지만 말고. 저 지붕 위에 있는 박을 따다가. 저 지붕 위에 있는 박을 따다가. 박소길랑 끓여 먹고. 박소길랑 끓여 먹고. 바가지는 부잣집에 팔아다가. 바가지는 부잣집에 팔아다가. 어린 자식들을 살리면 될 것 아닌가. 어린 자식들을 살리면 될 것 아닌가. 흥부가 박 세 통을 따다 놓고. 흥부가 박 세 통을 따다 놓고. 우선 먼저 한 통을 타는 뒤. 우선 먼저 한 통을 타는 뒤. 시르르르르르렁 실건. 헤이. 시르르르르르렁 실건. 잘한다. 당거주 소. 기다리고. 당거. 고파서 못 맞고서
들어.
리야. 우리 저기 도현님 어디서부터 안 배우셨어? 큰 자식. 작은 자식부터. 거기부터? 작은 자식. 작은 자식. 자식이나 맞아요. 자식이나. 작은 자식부터 안 배웠어. 그래서 그 두 번에 배울 거를 한 번에 쫙 뽑아줘 버렸거든. 그러니까 이제 결석했으니까 다시 해야지. 그래서 해주는 거야. 아이고야. 뭘 드릴까? 그냥 따뜻한 물 좀 줘. 이제. 어디 목을 아껴. 경제적으로다가 밑에서 풍 떨어뜨려야 돼. 시르르르르르렁 실건 이렇게 가지. 혀를 또 빨리 쳐야 되겠네요. 혀를 빨리 쳐줘야지. 혀를 야들야들하게 만들어서 혀를 나불나불나불나불게 아르르르하게 쳐줘야 돼. 다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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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이것을 해줘야 돼. 혀를 말랑말랑하게. 이렇게 연습을 그 뭐 잘한다 소리. 조금 더 또렷하게 하는 게 아니라 또렷하게. 조금 더 또렷했으면 좋겠고요. 작은 자식은 저리 가고 헤이 작은 자식은 저리 가고 그렇지 큰 자식은 내한테로 오너라 큰 자식은 내한테로 오너라 우리가 이 막을 타서 헤이 우리가 우리가 여기 좋아 여기까지는 두 박째 간 거야 이 막을 이 막을 타서 이렇게 시작 이 막을 타서 그리고 이제 5, 6박 쉬고 박석일랑 그래 그려 먹고 바가지
내가 바로다가 바가지랑은 부자치 내가 바로다가 목숨 보명 살아나세 담궈주소 목숨 보명 살아나세 담궈주소 잘한다 강상은 떠간 난 폐가 기다리고 하이 강상을 떠난 배가 우리 오빠 기다려줘야 돼 수천석을 지가 싣고 강한돌 헤이 수천석을 실공이지 시리로 마지막에 헝을 붙여야지 시리롱인데 시리롱 우엉실공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웃어서 아니고 마지막에 헝 하면서 붙여야 된다니까 이 음을 시작 시리로 건 시리롱 실공 가가가가가가가 시작 시리롱 실공 이리야 하이 당근이여라 톱질이야 왜냐면 여러분 여기서 그 뭐 쌀도 나오고 금은보가 나오고 이 운명이 바뀌어지는 이런 박은 쉽게 타질 못해 거기서 끝에서 예. 하는 거야. 마지막 용 쓰는 거야. 왜냐면 그래야 시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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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톡 쫙 벌어지면서 그냥 돈과 쌀이 막 나올 거 아니야. 그 극적이려면은 쉽게 그렇게 박을 타면 안 돼요. 그렇게 너저분하게 그리고 쉽게 펑 쓱 펑 이렇게 아니지. 어? 그렇잖아. 이건 아니야. 그래야지. 예? 안 그래요? 그래야지 그렇게 속 이게 막 극적이지 드라마틱하게 해야지. 그래서 슬렁슬렁 에이 병 이건 아니지.
그래 뭐 보석 나오고 그 속에서 씨밖에 안 나오지 뭐. 박수가 안 그래요? 치만 짠 뜨거고 속 예 하고 답답스럽지 뭐. 한 번 더 우리 저기 봐 진서님이랑 저기 결석을 하셨으니까 요거를 내가 해줘야 돼. 몇 번이고 해줄게. 작은 자식은 저리 가고 5-6박 기다려야 돼. 시작. 작은 자식은 저리 가고. 그렇지. 왜냐면 다칠 수도 있고 또 박 저기 하면서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이 박이 또 상당히 저기 사이즈가 굉장히 크게 자랐다고 하더라고. 박이 크게 그래서 다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저리 가라고. 저리 가라고 그래. 너 저리 가 이렇게. 작은 자식은 저리 가고 이렇게 시작. 작은 자식은 저리 가고 큰 자식은 내한테로 오너라. 다섯 번째 타서가 나와야 돼. 그리고 한 박 쉬는 거예요. 시작. 우리가 이 박을 타서. 그렇지. 이가 떨어지지 말고 우리가 이 박을 타서 이렇게 해요. 시작. 우리가 배가 파르다가 파가질랑은 부자지 배가 파르다가 목숨 보명 살아나세 탕거주소 목숨 보명 살아나세 담궈주소 강상을 떠난 배가 기다리고 5-6발 기다려야 돼. 강상을 떠난 배가 5-6 수천석을 지가 싫고 간들 헤이 수천석을 지가 싫고 간들 저희마 Oh, oh, oh.
실컷 시리로 시리롱시다 놓고 보니 이제 하고 이제 그다음에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이제 휘보리가 지대로 나와 이제 여기 이제 조금 더 길게 아까 그것은 짧게 매번 박이 갈라질 때마다 요거를 하거든 요거 시리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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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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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렁 시리렁 쓱싹 톡해 하고 박이 매번 갈라져 그런데 이제 이것도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안일이가 딱 쪼개놓고 보니 흥보가 이제 그다음에 이제 지대로 흰머리가 또 나와 이제 흥보가 좋아라고 흥보가 좋아라고 괴도 짝을 떨어 보나면 돌아서 보 톡톡 털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갔다고 오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동거살이 하나 갔다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갔다 오고 돌아서 여기 나와 우리 흥보가 샀잖아 책 샀잖아 흥보가 책 그걸로 이제 갖고 다니면서 해야 돼 예 네. 네. 그래서 거기 뒤로 이제 해갖고 우리가 제비 노정기 오만 딱지 다 배워야 하잖아 그러니까는 거기서 갔다 오셔 아니요. 어. 박을 한 개 쪼개면 박을 한 개 쪼개면 거기서 동갯살이 나오고 박을 한 개 쪼개면은 비단 나오고 한 개 쪼개면은 집도 나오고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쪼갤 때마다 뭐가 부산물이 나오니까 그걸 해야 돼. 그래 뭐 슬럼머신이네. 그렇죠. 댕기기만 하면 그냥 박을 따기만 하면 나와. 그냥 박 세 개만 있으면 쪼개기만 하면 나오는 거야. 로또 박 세 개. 박 세 개만 있으면 뭐. 박 세 통이 돌아섰다 하면 다시 쌓이고 돌아섰다 하면 다시 쌓이고 예, 그렇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또 편에도 화수분 일종의 화수분처럼 계속 무엇을 떨어내면 도로 그 속에 가득 차고 이러는 거지. 여기 동가 그러니까 화수분이 나온 거야 화수분이. 예. 동가 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불렀는데 판소리 중에 이 대목을 명창들이 많이 불러요 요즘은. 사실 제일 좋잖아요. 신앙가 징징거리고 울고 뭐 신천가 막 울고 그런 소리 말고 이게 복이 막 터지니까. 네. 그래서 명창들이 이 소리를 많이 부르고 다녀요. 박타령. 어디 가든지 대박 나는 대목 좋아하죠.
이게 대박이거든요. 징징대고 이별가 불러제치고 그러면 심란하잖아. 아까 나 아지나 하니까 벌써 저기 뭐야 맹기사님이 아이고 못 쓰겠네 그러잖아요. 그런 식이야. 이별가 질게 하면은 처음에는 쌈박이야. 근데 나중에는 아이 못 쓰겠네. 왜 이렇게 징징대고 사람 마음을 긁어. 그렇지. 이게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좋아야 돼. 확 뭔가 그냥 해피하고 좋은 이런 그런 분위기 이런 게 노래 끝에는 이래야 되는데 찝찝해갖고 에이 큰칼 차고 옥중에서 그러고 있네 에이 이렇게 돼야 춘향이 껄쩍지근하네 이렇게 돼가지고 그 찬디 냉골에서 그 추운디 특히 겨울에 이런 거 들어봐 아따 추운디 옥방에서 그냥 썬득썬득하니 얼마나 춥다 안 그래요 썬득썬득하니 아이 그 습하고 썬득거리고 뭐야 그게 아이고, 차고 눅눅하고 나빠 좋은 기회죠 박타령 배우고 싶었는데 좋은 기회 얼마나 좋아 자 또 더 배워야 돼 어디로 가요? 아니 더 배워 노래를 이거 흥부가 요요요요 박을 더 타야지 우리가 시방 박 잘 타들 못해 내가 본께로 안 그래요? 네. 썩 잘 타는 박은 아니요 안 했었어 그러니까 여봐 우리 도현님 말씀이 맞아 벌써 잘 타면 안 된 게로 그냥 대충 타는 거야 이제 이렇게 몇 번 타면 잘 타게 돼 그래가지고 이제 타야지 처음부터 그냥 너무나 톱질 잘하고 막 쓱싹거리고 막 야비야비야비야비야비 하고 착 가려면 재미없어 그죠? 얍얍얍얍 이러면 그게 좀 아니지 처음부터 내가 배워줄게 시리리리리리리리롱 실건 헤이 시리리리리리롱 실건 너무 좋다 당거주소 기다리고 하이 당거
해가지고 하이 영혼의 마누라. 너무 잘들 하시네요. 톱쓰리를 어서 맞소. 기다리고 하이 톱소리를 얻어 맞소. 잘한다. 톱소리를 내가 맞자고 헌들. 톱소리를 내가 맞고소. 헤이 배가 고파서 못 맞고소. 배가 좀 고프거워도 할랑언. 헤이 배가 수천석을 지하 싣고
흥원 헤이 시르르르르르르롱 실혼 와 시리롱 실혼 시리롱 박이 박 한번 야물지게 탄다. 보셨어? 이 뒤에 여기 말이야 여기 시리로고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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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이리야 여기 세당단은 다음 주에 아주 이쁘게 날 잡아서 해야 돼. 알죠? 그래서 박을 제대로 타지. 에? 거기서 잘 만들어줘야 돼. 반나절 해야지. 반나절 하고 우리가 무엇을 또 먹자네. 그날 이놈 타고 먹어야 한게 된게 이놈 타고서 우리가 먹어야 해. 다음 주에 무엇을 깨기를 먹든지 뭘. 몇시 와야 돼? 일찍 와야 돼. 먹고까지 못하는데. 조금 일찍 와. 저기 우리.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기야 자기야 우리가 흥분해가지고 우리 쌤 저기 절도 안 저기.